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금리 결정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금리가 일시적으로 5%를 넘었습니다. 미국채 장기물도 역대 최고 수준인 4% 후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산됐던 작년과 유사한 그림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후퇴하고 강 달러는 시장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견디는 힘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은 고환율,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IMF, 리먼 사태, 코로나 시기가 아닌 현재 무역 수지도 흑자이고 주요 교역국의 경기 모멘텀도 양호한데요. 이에 비중 확대가 가능한 섹터는 IT, 자동차, 기계 업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섹터인데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자, 환율에 유가를 하나 더 얹은다면 조선, 해운 업종에 대한 기대도 여전해 보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무기로 삼을 방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주인데요. 이 산유국의 구매 수요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전략적 시나리오는 중동 전쟁 본격화로 인해 유가나 물가가 급등하거나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커지지 않는다는 선에서 가능해 보입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